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있죠. 바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는 거의 모든 요리를 만들 때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식용유의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카놀라유에 대한 논문이 기사화되면서 카놀라유가 집에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논문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리고 정말 당장 버려야 하는 것인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또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는데 그 이유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에 영국 과학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레포츠에 의하면 카놀라유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는데요. 연구자들은 미국 템플대 의대 치매센터 도메니코 프라티코 교수 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게 하고 나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쪽 그룹에는 일반 먹이를 주었고요. 다른 그룹에는 카놀라유를 넣은 먹이를 주었죠. 그 결과 카놀라유를 먹은 쥐들은 체중이 평균 18%가 더 증가했고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낮게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뇌조직을 검사해보니까 카놀라유를 먹인 그룹에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 즉 변형된 단백질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기사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놀라유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또 카놀라유를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은 이 논문 하나로 카놀라유를 당장 버려야 하는 식용유로 생각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연구가 사람 대상이 아닌 동물 실험이고, 아직 카놀라유 유해성에 대한 다른 실험이 많지 않아서 이 동물 실험 하나로 사람에게도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카놀라유가 해로울 가능성이 제기된 실험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영양학 관련 학술지 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호주 연구팀이 10가지 식용유에 열을 가해서 얼마나 변질이 되는지를 연구한 것인데요. 열을 가하면서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또 산패물질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재미있는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는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들어있고 또 열을 가하면서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랜스지방은 정말 최악의 지방이죠. 제가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최종 화면에 링크로 넣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트랜스지방이 가장 높게 올라간 것이 가운데 호대슈였고요. 두 번째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카놀라유였습니다. 반대로 트랜스지방이 가장 적은 것은 왼쪽에 네 가지 식용유, 그리고 제 오른쪽에 코코넛 오일이었는데요. 왼쪽에 네 가지는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버진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퓨어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이었습니다. 역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이 가격은 좀 비싸지만 트랜스지방이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또 산패물질에 대한 그래프도 보시면요, 역시 여기서도 포도씨유와 카놀라유가 산패물질이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놀라유와 포도씨유는 열을 가하면 산패가 잘 되고, 또 트랜스지방도 많은 것으로 나왔고, 역시 값은 좀 비싸지만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코코넛 오일도 열에 매우 안정적이지만 포화증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안정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일을 만드는 방식이 압착하는 방식이 있고 정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압착유는 그대로 눌러 짠 기름을 말하고요. 정제유는 여러 가지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그냥 압착해서 나온 첫 기름이 바로 엑스트라 버진이고요. 그 다음에 압착을 한 번 더 해서 나오는 기름이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정제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퓨어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좀 다른데요. 압착을 하면 좋은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지만 발연점이 낮고요. 반대로 정제를 하게 되면 발연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더라도 샐러드 드레싱이나 생으로 먹을 때는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열을 많이 가해야 하는 요리를 할 때는 정제된 퓨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엑스트라 버진으로 가벼운 열을 가하는 요리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볍게 달걀 프라이를 한다거나, 또는 가볍게 볶는 요리를 하는 정도, 또 파스타를 만들 때 넣거나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래 열을 가해야 하는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정제된 올리브오일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먹기에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식용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논문 때문에 카놀라유가 당장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이러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역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올리브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요리하실 때 식용유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